어려우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1년을 한 문장으로 규정을 하고 가장 잘못한 분야 한 가지를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까지 말씀을 2분 내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순대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네. 1번 홍익표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나라는 무너지고 국민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기보다 오히려 국민의 걱정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도도한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무도한 1년, 그리고 국민이 이룩한 선진국의 합류의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1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이렇게 일순간에 허물어뜨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엔 모든 분야가 문제지만 외교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한 외교안보 결정으로 국가안보를 벼랑으로 몰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관련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국내 정치는 실수하더라도 고치면 되지만 외교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도랑이 든 소가 되어 휘파람을 불며 양쪽의 풀을 뜯어먹을 것인지, 열강의 새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외교관은 그 어느 누구보다 깨어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냉정한 정세 판단 없이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외교, 복잡한 국제관계와 국익에 대한 치밀한 계산 없는 어리석은 외교, 그리고 국가안보와 미래의 중요한 시기에 평화협력보다 전쟁과 대결을 선택해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한 외교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관련 의혹,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제3자 변제 등 구류계기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외교 책임자에 반드시 문책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평가가 끝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칼잡이들이 국정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정기관이 국정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아무리 많이 쳐드려도 5%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내각, 주요 공공기관에 대거 검찰 출신들이 지금 국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 복잡다다한 21세기 대한민국 국정을 단순한 칼잡이들에게 맡긴 게 가장 대표적인 무능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는 말할 필요도 없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그리고 법무부의 시행령 통치, 윤석열 정부 키워드라는 공정과 상식, 협치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국회 제1야당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해도 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했던 말을 빌리자면 5년 정권이 뭐라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권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169석의 우리 제1야당이 지금 상당히 철저하게 견제를 해도 제대로 견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소리가 가반없는 일당이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한폭주, 오만,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하는 이 국정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새로운 원내대표, 당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오만 폭주 막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검찰 독재가 모든 민생 파탄,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더 나아가서 안전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은 진단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진단의 시간을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응이 뭐냐?
저는 첫째는 우리 당내의 쇄신, 과감한 쇄신, 그리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의 등가석의 혁파, 그러한 내부 혁신을 통해서 맞짱을 떠야 됩니다. 맞짱을 뜨는 방법은 저쪽에서 물으면 우리는 답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물어가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짱 뜨는 방법은 우리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최소화하고 거꾸로 저쪽에서 독재와 탄압의 칼을 휘두를 때 우리는 민생이라는 가장 강력한 입법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그 대항에 힘을 실리기 위해서는 저는 내부 혁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복투 사건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녹취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무슨 노트도 있는 듯합니다. 엿가락처럼 수사가 길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소환해 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수사 스케줄을 맞춰줄 것 같으면 양질의 정권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민생에서 평화까지 경제까지 모두가 다 도탄에 빠졌습니다. 학사로 따진다면 F학점 학사 경고감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제적을 당해야 될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혁신 없이는, 철저한 내부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생 입법으로 강력하게 대항합시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4번입니다. 네, 퇴행하는 폭주열차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국익은 훼손되고 국격은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는 절규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정의로웠던 것은 국정운영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빵공장의 20대, 갑질에 시달린 경비원, 폐암에 노출된 급식노동자, 이태원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 응급실을 찾다가 길에서 사망한 환자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존재들에게는 정부나 국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국민이 국가를 찾을 때 언제나 그 곁에 정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분야 하나를 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치와 비전이 완전히 없어진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다운 가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정운영이 사람 중심 기조로 전환되도록 힘있게 싸우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또 AI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위기, 주거복지, 육아, 교육, 모든 정책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 일에 제가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에 대해서 네 분 후보의 답변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반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주도권 토론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께는 각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지긴 하는데요. 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2분을 소요하시면 되고요. 질문하신 두 분을 선정했을 때 한 분씩 1분 30초의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인지가 되셨죠? 네, 시간을 다 쓰셨을 때는 5분에 저희가 정확하게 차임벨을 울리고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께서 주도하시겠습니다. 예, 홍익표 후보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홍익표 후보께서는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우리 박범계 의원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것을 그 조자룡 헝칼 쓰듯이 쓸 수는 없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탄핵하려면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회하려면 당이 먼저 정치적으로 고발 조치를 그 형사고발이든 그 고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탄핵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적으로 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 정치적으로 차라리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뿐만 아니라 당시 제가 이 청와대에 관련된 뭐 정무수석이든 여러분들하고 협의도 했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나 청와대 관계자들 입장도 예. 탄핵보다는 제 답변 시간이니까 탄핵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강력하게 견제해달라는 것이 그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당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탄핵했더라면 이런 복수정권의 탄생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홍익표 위원께 후보께서는 대선 경선 때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내시고 그 당시 열심히 도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친명으로 분류도 하셨는데 또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나는 친명 비명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친명 비명 가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치인은 합당한 좀 입장이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 당시에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는 탄핵이 법적으로 가능했는지 하는 것과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이제 그걸 묻는데 저는 지금 한 번도 저야말로 사람에게 충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민주당이 자랑스럽고 민주당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지금 뭐 친명, 비명, 그리고 저는 과거에도 친문, 반문 할 때도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 있는 권한과 역할을 맡았을 때 사사롭게 결정한 적 없습니다. 늘 공명하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그 선택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지금 원내대표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 대부분은 저의 그러한 행적과 과거의 저의 판단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 반성도 있었는데 원내대표 되시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각오로 좀 싸울 생각이십니까? 법무부 장관 때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했다. 제가 이런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과와 반성이 혹시 퇴색될까 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전 총장이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은 참으로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따르는 법무부 검찰국의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검찰 국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거냐. 검찰에게는 검찰식의 답변으로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칼을 휘두르는데 같이 칼장난을 하면 집니다.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입법투쟁, 민생입법으로 강고히 우리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뭐 추가 시간 쓸 수 없겠네요. 네.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 운영은 아마 이제 첫 번째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잘 숙지를 하셨으니까 이어서 시간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질문하시는 후보께서 혹시 마무리가 필요하실 때는 그에 따른 시간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3번 박범계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하고 우리 박범계 후보님께 드리고 싶지만 참모들이 하지 말아요. 하세요. 그래서 홍익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선 의원 되고 충청도에서 처음에 박병석 의원님 한 분만 계시다가 이상민 의원님 추가됐고 제가 원외 시당 위원장 하면서 전석을 다 민주당의 의석으로 휩쓸었습니다. 충청에 마침내 민주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삼선 의원하면서 많은 공격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고발도 많이 받아봤고 조사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일은 의정활동은 또 지역구 활동은 그런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파라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개파의 수장이 대전을 온다 그러면 어떻게 마중을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부터 그 수장의 모임이 있을 때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밝은 낯으로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어두운 낯으로 얘기해야 되나? 저도 그런 개파라고 할 수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지 않습니다. 독립군처럼 그렇게 정치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께 이 개파란 무엇이며 극복이 돼야 되는지요? 뭐 개파는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저는 가치와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파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개파는 옛날 양김 시대 보스 같은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제 개파는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파가 존재하고 저는 뭐 민주주의 4.0이나 또 더 미래나 또 민평인 이런 조직들을 저는 정파라고 규정을 하고 그 정파와 가치를 좀 더 실현하기 위해서도 좀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저도 뭐 늘 지역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개파와 정파에 속하지 않아서 원내대표를 출마하고 나니까 그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대표를 맡게 되면 여러 정파들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좋은 정책들을 잘 들어서 입법투쟁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30초 남겨놨을 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몸담고 계시대가 더 미래. 더 미래는 저 참여하라고 권유도 못 받았습니다. 권유했으면 아마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평년 등등에 가입되어 계시는데 개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지금 원내대표 출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극복의 문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치에서 개파라는 게 아마 이제 주로 일본에서 들어왔죠. 일본 중인 개파 정치. 그러니까 특정 보수를 중심으로 뭉쳐서 예컨대 서로 그 필요한 정치 자금을 나눠주고 서로 주고받고 또 자리를 공천이나 또는 어떤 중요한 당직을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고 이런 게 주로 전형적인 개파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초보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개파 정치가 우리 당에서는 제가 정치 들어온 이후부터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되셨던 2015년 이후에 우리 당에서는 사실은 개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돈을 준 사람도 없고요. 그다음에 누구도 그 개파라고 해서 자리를 챙겨준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공천을 챙겨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이해찬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당의 그것을 개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외부의 시각을 갖고 우리 당의 그 동료 의원들의 모임을 그렇게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분들이 저보고 이재명 파냐 비이재명 파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친명적 친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숙명 제가 저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이 숙명이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개파와 정파를 구분하는 김두관 후보님, 정파는 또 뭔가요? 저 박범계 보고 노무현의 가치와 문재인의 가치, 김대중의 가치를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의문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파든 정파든 단호히 반대합니다. 홍익표 의원님처럼 없어졌다니 다행이지만 김두관 후보님 예. 그렇게 경남의 원외위원장들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 뭐 그야말로 분리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치밀한 작전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에 그렇게 네 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운영의 묘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후보님께서도 본인에게 보장된 1분 30초를 네,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4번 박광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저는 홍익표 의원님과 김두관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한반도 평화 전문가입니다. 외교적 식견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당내 평가입니다. 저도 그 점을 평소에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과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외교 노선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외교 좌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러다 보니 국익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안 들린다고요? 아, 그런가요? 이제 들리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네. 한미일 관계도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선도 국가의 국격, 국민의 긍지도 정말 참혹하게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를 바로잡을 방법, 대미 대일 대중외교 노선을 우리가 어떻게 정밀하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식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과한 평가를 우리 박강원 의원님께서 해주셔서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위기는 단순히 우리 한반도, 한국과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약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국지전이 확대되고 있고 강대국들 간의 국수주의,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거냐가 첫 번째 고민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견국가이기 때문에 중견국가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져갈 건가, 평화, 인권, 기후 환경 이런 어젠다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게 첫째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에서는 동맹 중요합니다. 저보고 그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중요하냐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저 역시 대답하겠습니다만 무모하고 극단적인 군사 위주의 동맹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동맹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동맹을 위해서 대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실리적인 그리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아까 제가 못다한 말씀이 정부의 외교 정책에 국회의 권한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두관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과는 이해찬 당대표님 시기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란 민주당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좋은 기억입니다. 당시 의원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균형발전 과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일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불평등한 출발선에 놓여있는 지역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김두관 의원님께서 지역 대학과의 지역 인재를 살리고 또 좋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청년과 연결하는 방안과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발전,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노무현의 가치를 정말 좀 받아 안아서 제대로 좀 실행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찬 당대표 시절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핵심 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그때 결단했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또 정권도 뺏기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몫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점이 좀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서울은 정말 살이 너무 쪄서 다리고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보울경이 한때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이었지만 지금 보울경에서 연 5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 또 경남 울산은 자동차 유아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산업 요건을 갖고 있지만 모든 R&D 연구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방의 일자리를 공약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에 입법을 하겠습니다. 네,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제가 좀 그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거나 하지 마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진행자 측으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교 1번 홍익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아주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저 김두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지역주의 극복과 전국정당화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전략, 노무현 대통령의 바보 노무현이란 말이 나온 것도 떨어져도 계속 부산에서 도전하셨고 또 우리 그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대구에서 자기 서울의 그 수도권의 그 좋은 지역을 버리고 대구에 가서 선전을 하셨는데 김부관 의원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하신 것을 압니다. 개인 인연 하나 말씀드리면 그 김포에서 그 의원을 하실 때 제가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 입장을 좀 전달드린 적이 있어요. 어렵지만 양산에 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했더니 당이 결심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아마 허드만법도 제출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거제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선거제도 관련된 논의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법이나 허드만법을 포함한 선거법 또는 관련 그 정치개혁의 어떤 부분이 지역주의를 좀 완화할 수 있을지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가능하지 않지만 사실은 대선구가 되면 지역주의 확실히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나흘간 토론했지만 백과쟁명 많은 견해들이 나왔지만 지금 잘 압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것은 300명 중에서 300명 국회의원을 한 명도 늘리지도 못할 뿐더러 또 줄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례대표에서 나온 7석인데 현행 인구 기준으로 하면 영호남에서 10석이 줄어들고 수도권에 10석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 수도권 10석을 증구를 하지 않고 10석을 비례대표 47석에 합하면 57석이 되는데 그 57석을 4대 근역별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렇게 해서 비례를 배정하면 한 근역에 한 11, 12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근역별 개방인 비례제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지역주를 그나마 좀 극복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저도 뭐 어쨌든 서울이 계속 서울에 있지만 저 어려운 서초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다음에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영남권의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고 우리 당의 숙원인 지역 그 감정을 지역 감정 지역을 해소하는데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김두관 의원이가 함께 손잡고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험지에서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박강원 그 의원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원 의원님은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이 사무총장도 하셨고 또 경제 분야 쪽에 기재위에도 계셔서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정책적 준비와 실력을 갖고 계신데요. 그 박강원 후보님께서도 아까 그 기조연설에서 성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인데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는 정부 여당, 침대 축구를 넘어서 아예 출전조차 하지 않는 그 게임을 성립시키지 하고자 하지 않는 정부 여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입법 과제를 만들고 민생을 우리가 챙길 건지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협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협치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협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강원 후보님의 이런 그 원내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제일 문제는 우리 당에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당 그것도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서 사실 모든 문제는 비롯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여야 관계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생 우선, 두 번째는 정치 회복, 그리고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 이런 어떤 저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민생 우선에 대한 여야 간의 기본적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130여 가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쟁점이 없는 것부터 우선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거기에서 어떤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 국민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법안들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할 텐데 그것이 대통령과 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주도권 토론을 다 들어봤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고요. 저희가 것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이번엔 개별 질답 시간인데요. 저희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인데 각 후보님께 전달되는 통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 후보님들께 드리는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순서는 기호 3번, 기호 4번, 기호 1번, 기호 2번 순입니다. 먼저 기호 3번 후보님부터 질문을 하나 꺼내주시고 2분 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읽는 시간은 2분에서 제외됩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읽고 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헌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의 하나로 국회의 탄핵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으로서 탄핵제도의 상시화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어렵고 심오하네요. 탄핵제도를 두고 있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적 3분의 2, 기타 탄핵 대상자들에게는 과반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탄핵 제도를 둔 이상은 이미 상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발동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또 정치적 부침에 의해서 탄핵이 갖는 어떤 법률적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정치적 의미만 부각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탄핵 제도를 뭐 상시화한다는 측면은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 소위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거의 능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정말 탄핵이 가능하다면 탄핵의 헌법적 법률적 의미만 제대로 각인된다면 탄핵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언론의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이 탄핵이 갖는 헌법적 결단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시지 않고 대개는 정치적 어떤 공방과 논쟁으로 끝나게 되죠.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느냐라는 얘기는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선장을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올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배가 흔들려서 결국은 좌초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현재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제도의 상시화라는 것보다는 탄핵제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적 관점에서의 결단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박강원 후보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고요. 네. 답변하시면서 네,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여야가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민주당은 당내 리스크로 국회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의 법안을 여야가 함께 처리한다면 어떤 입법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지적은 참으로 뼈아프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국회가 사실 결정장애에 빠져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듣고 있고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입법을 할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을 걸어서 제동을 거는 이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반민주적인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것도 여당 또한 충분히 그 법안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하지 아주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상과 절충을 통해서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 다수결로 처리하는 예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법 독주라면 사실은 국회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모든 법안을 여야 완벽한 합의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 국회는 사실 여야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을 왜곡해서 오도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타협하고 절충해도 끝내 안 될 경우 다수결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거부권도 사실은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국립민복에 반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하나의 법안을 하라. 그러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꼭 하고 네. 현재 후보별 저희가 사전 질의를 통한 개별 질답을 첫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본인의 순서가 됐을 때 질문지를 꺼내고 확인해서 읽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1번 홍익표 후보입니다. 네, 예. 아까 제가 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비슷한 게 꼭 뽑혔었네요.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원칙은 무엇인지.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협치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목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국회 그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협상과 대화를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연히 협상과 대화를 기본 제1의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여의도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의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한 8개월 가까이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그 고위급 인사가 어느 누구든 단 한 명도 와가지고 저한테 국정과제 중에 이거 하나는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 다른 우리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거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정권 초기에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서 점검표를 하고 자 그거에 따라 그 각 부처를 책임진 장관들은 자기 부처의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또 본인이 나서거나 또는 실국장이 나서서 국회 야당원들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 그다음에 개별 의원까지 찾아가면서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정부는 그런 거를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갇혀버린다면 다수석으로 가진 우리 당이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입법운동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했던 성공적인 입법운동의 하나가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지만 우리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또 제가 재선 때 소방관 국가직할 추구했을 때도 그것도 국민과 함께 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여의도에 갇히지 않고 입법 활동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개별 질문 첫 번째 순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네, 질문지를 꺼내주시고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질문입니다. 저는 그 2024년 22대 총선이
우리 민주당과 민주주의 위기를 구하느냐 마느냐 매우 실체적인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69석의 다수의석을 갖고 있고 또 본 야권까지 합하면 180석임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그렇게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나가는 정권을 볼 때 내년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가반을 넘는 일당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국정 윤석열 정부 국정 시작 1년째가 되는데 5년 중에서 첫해 1년을 보면 그 정도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할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중간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또 상당수 작년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보수층에서 약한 걸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 전혀 뭐 노동개혁이 없습니다. 주 69시간 노동 문제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훨씬 차별화된 국가기능발전정책, 지방소멸, 또 세계적인 어제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 그리고 지금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험지인 영남에서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윤석열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질답 첫 번째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통을 좀 다시 한번 올려놔 주시고요. 네, 두 번째 개별 질답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박광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수도권인데 21대 국회에서 그동안 원내대표하신 분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김태년, 윤호중, 박홍근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출신 의원님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 수도권 원내대표로서의 한계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단히 인구가 밀집되고 또 편중되어 있는 국가적 장래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전에 김두관 의원님과도 지역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원내대표가 수도권 출신이라고 해서 수도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다른 원내대표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박홍근 원내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관심을 우리 당의 의원이면 원내대표가 아니라 어떤 의원이라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1의 가치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분도 안 계십니다. 저는 이제 더구나 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라고 낳았기 때문에 지역의 소멸이라는 이 심각한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과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주거와 교육, 보육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원내대표가 되면 그 문제를 1차적 과제로 삼아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 1번 홍익표 후보의 개별 질답입니다.
예. 민주당이 가장 혁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네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적한 것은 민주당이 도덕성의 위기, 그 다음에 정책 역량의 부족함, 또 당내 여러 가지, 저희들은 사실 개파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당내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을 통해서 당내 그 소통과 단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혁신, 자기 희생이 먼저 전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내려놓고 험지로 가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혁신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범주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와 태도,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 걸맞게 그 인적 수혈 또는 인적 쇄신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나의 예를 들면 전당대회 관련돼서 우리가 그 부적절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역위원장이 오더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해라 이런 것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대의원의 숫자를 좀 늘린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은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건지 등등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주고받는 문화가 가능한 어떤 관행과 태도, 가치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머리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털어낼 수 있는 관행과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교체에 필요해서 새로운 사람과 수혈하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개별 질의 두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 대한 각각의 총선 승리 전략은 지금 우리 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121석 중에 거의 8석 빼고는 저희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압승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우리 지지가 많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대한민국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1야당에 대한 기대 또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고 이런 정책적 차별화 국민의힘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정책들을 내놓을 때 우리 수도권 쪽에서 나름대로 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호남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영남 정치인 중에 제가 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강주 전남 호남 전북에 가보면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혁 입법도 못하고 또 윤석열 독주를 막아내지 못한 이런 굉장히 그 절망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과 수도권이 저는 뭐 개별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하고 호남은 확실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스스로의 핵심 그리고 주요 차별화된 정책들을 내놓아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호남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개별 질의 두 번째 기호 3번 박범계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의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한
입장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능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의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국민 통합을 하는 대통령이고, 그것이 곧 이 나라 경제 위기라든지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대통령 거꾸로 국민과 단단히 한판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고 계시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정파가, 이런 경우에 정파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파가 다르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체로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결론에 민의에 위반되는 그러한 결론적인 법안일 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양국관리법 사안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60%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억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이제 내일 모레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 금년 말쯤이면 아마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입니다. 근데 거부권이라는 게 자주 행사하면 반드시 역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고육지책이겠지 하고 이해해 주는 면이 있지만, 다섯 번 행사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포기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 행사하십시오. 그 중에 우리는 여섯 번, 일곱 번 계속해서 제가 아까 민생입법으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다섯 번, 세 번 이상은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 행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총선에서 압승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별 질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우선 저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자를 좀 치워주시고요. 마무리 발언이 남았습니다. 이제 물도 한 잔 드시고 어깨도 조금 돌리시면서 긴장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무리 발언은 기호 4번 박광훈 후보님, 그리고 기호 3번 박범계 후보님, 기호 1번 홍익표 후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님, 이렇게 마무리 연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좀 다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박광훈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오영환 의원님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그 정치의 힘을 우리 민주당이 되살려야 합니다. 그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 민생, 평화,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국민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의 정치를 민주당이 해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이고 확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통합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통합과 확장의 보완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의원님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3번 박범계 후보의 마무리 연설 청해 듣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짱을 뜬다 그러니까 그럼 맨날 멱살잡이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국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식물국회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지 말고 거꾸로 윤석열 검찰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민생을 계속 그렇게 포기할 거냐, 외교 참사를 계속 일으킬 거냐, 태평양을 계속 대서양화할 거냐,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독도의 주권을 포기할 거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정말로 일본을 좋아하시더군요. 맞짱 떠야 됩니다. 저 박범계가 승리하는 그러한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1번 홍익표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준비해 주신 변재일 선관위 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당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속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당에 대한 애정과 걱정,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도 느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민의 삶도 힘겹습니다.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유능함으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에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리더십으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결론을 만들고 그 결정에 책임지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강단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맞서겠습니다. 혁신과 희생으로 민주당의 2024 총선 승리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절실한 자리에 서 있는 저 홍익표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김두관 86%, 최근 한 유튜브 게시판에 나온 온라인 투표 결과입니다. 무려 우리 당 지지층 11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저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저도 놀랐습니다. 당심은 확실히 김두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마음만 모아주시면 하나되는 민주당, 하나되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총선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어정쩡한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두관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원내 지도부를 잘 이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강한 원내대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흥지, 보울경에서 15석, 대구 경북에서 5석, 영남에서 20석을 쟁취하는 개그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네 분 후보분들 이렇게 토론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네. 네. 델리민주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